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. 그니까 사전에 꼼꼼하게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니야. 뭐야 이게, 큰일 날 뻔했잖아. 아니 가족관계 증명서도 신우이는 안 나와.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? 일이 이렇게 틀어질 줄 알았냐? 야 까딱했으면 다 들킬 뻔했어. 뭘 들켜? 아무것도 아니야. 뭘 들킬 뻔했는데 왜 큰일 날 뻔해? 허준재 사기꾼이야? 나쁜 놈이야? 나도 달라. 내가 다르단 걸 알면 허준재는 날 싫어하게 되겠지. 떠나겠지. 아, 일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거거든. 왜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봐? 무섭게. 다 거짓말이야? 그래. 나 거짓말하는 사람이야. 남 속이고 속여서 돈 벌고. 그래. 난 그런 사람이야. 너 또 뭐래냐? 그게 내 비밀이야. 야, 허준재. 네 비밀은 뭔데? 내 비밀은 내가 너랑 다르다는 거, 내가 인어라는 거.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눈싸움하고 있어. 야 들어가자. 우리 오늘 좀 쉬자. 넌 내가 누군지 알면 놀랄 거야. 상처받을 거고 무서워할 거야. 날 떠날 거야. 그러니 난 최선을 다해서 안 들키고 싶어. 어? 정아, 준재야 우리 들어가자. 오늘 둘 다 예민하네. 방금 제가 한 말 들었어? 뭘 들킬 뻔했냐고 한 말? 아니 왜 큰일 날 뻔했냐고 따지던 말? 그거 말고. 그거 말고 뭘 들어? 말을 해야 되지. 입을 떼지 않고 쳐다만 보는데 무슨 말을 들어? 내 비밀은 내가 너랑 다르다는 거, 내가 인어라는 거. 그 화병 속 그림을 보는데, 아이, 이 진짜 미친 소리 같으시겠지만 그 그림 속 남자가 꼭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. 어디 간 거야 또? 모든 일이 반복되고 있다. 나리, 혹 인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? 김담령, 흑곡현령이었던 김담령이라는 사람이야. 오늘은
신임 연령이 부임하신 기쁜 날이니 여러분들에게 희귀왕 구경거리 한번 시켜드릴까 합니다. 나는 꿈을 꾼다. 그 꿈속에 나는 이상한 세계 속에 살고 있지. 그리고 거기에 너도 있다. 이것 봐. 이 남자가 입은 옷 꼭 요즘 옷 같잖아. 마치 미래를 보고 그린 그림처럼. 게다가 이너라니 너무 신비롭지 않아? 모든 일이 반복되고 있다. 이곳에서의 인연이 그곳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악연 역시 그러하다. 위험한 자로부터 그 여인을 지켜내라. 오래전 한 소년이 인어를 사랑하여 인어의 목소리를 들었지요. 날 구해주세요. 나도 달라. 허준재. 내가 다르단 걸 알면 허준재는 날 싫어하게 되겠지. 떠나겠지. 오지마 허준재! 하지만 그는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지요. 인어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. 바로 입맞춤으로 인간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. 그렇게 인어는 소년의 기억 속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. 근데 여기 있냐고. 저 봤던 사람처럼.